박정희 씨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6%가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는데요. 전기차 포비아의 확산으로 배터리 업계가 안전진단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자동차용 BMS 산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이 대책 마련. 이 정부에서 뭔가 오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회의가 있고 나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정희 파트너님과 이 분야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아마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뭐 대책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8월 달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전기차 안전관리 실효성과 그리고 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달 13일이었죠. 방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국내에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였고 또 8월 25일 날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위 협의회를 열은 결과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을 하였고 네.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를 전진 배치하고 또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무상 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 개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고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일단 배터리를 상태를 좀 원격으로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 해법을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는 배터리 화재 방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발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대책 이야기 지난달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달에 일단 한번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대략 비슷한 대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나 다음 주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책이 이제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예,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네. 뭐 이제 소방 시설 관리 업체인 어떤 그런 이제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배터리 이제 파워 모듈 아니 충전기 시스템의 파워 모듈을 제작하는 와이트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집중한 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또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 화재 방지 대책으로서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이쪽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8월에 한번 반응이 나왔지만 BM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 방지 대책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은 어떨까요? 8월에는 이 이슈 테마 받으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S 기술은요, 전기차가 과충전화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발열이 나고 있진 않은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8월 14일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그 후에는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모습이 공통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전일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원 선을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의 BMS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추세 자체는 괜찮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4.4%가량 오르면서 7,700원 선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오름폭으로 마감을 한 것이고요. 국내에서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력과 관련해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그리텍 같은 경우에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그쳤는데요. 테슬라의 BMS를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주목이 지금 다시 조금은 좀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호 HT 같은 경우에도 1.5%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전기차의 BMS의 매출 부분이 무려 40% 이상 늘었다는 그러한 공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BMS 분야가 주목을 받을 때 관련해서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BMS 관련 기업들 앞으로 최근의 추이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는데 어제 뭐 전 시간의 거래에서 또 급등 나온 종목도 있었는가 하면 반응이 별로 없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박정식 파트너님은 BMS 관련된 오늘 집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모베이스 전자에 집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미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으로만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거의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성장이 나타나고 매출액도 당연히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2,162억인데 시가총액이 1,29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 이 스마트키 시스템을 비롯해서 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 다양한 이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뭐 배터리 관리 모듈, 제어 모듈, 그다음에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 이제 현대기아차 1차 벤더로서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도 하였고 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아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SK 이노베이션의 ESS용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납품도 했었고 또 삼성 SDI의 전기차용 BMS까지 수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 이 존재할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요즘 이런 패턴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거래량이 제일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런 캔들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린 이후로 그대로 이제 거래량 없이 줄줄이 밀리는 흐름이 최근에 자주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요즘 시장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전자도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최소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한 5%, 한 5.8% 정도 상승한 뭐 1,860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000원 이상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모베이스 전자를 뭐 BMS 쪽에 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모베이스 전자가 자율주행과도 좀 엮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전자 부품 쪽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좀 엮여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엮이기보다는 좀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과거에는 이제 전장 부품 쪽을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하고 특히 이제 많이 네. 엮여서 보조 시스템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FSD의 이야기가 나와서 네, 네. 혹시 같이 좀 수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능성은 네.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의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카누하고도 이제 거래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엮여서 움직였던 전력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빌리티 전자 뭐 자율주행과도 과거에는 엮였었는데 뭐 테슬라의 힘을 받을지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오늘은 BMS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대책의 수혜주로서 오늘은 모빌리티 전자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곽유정 파트너님께서는 이 이슈 2차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오늘 좀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시간에서 10% 정도 네. 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흐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보실 만한 가볍게 보실 만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민테크라는 네, 어제 네. 시간에서 계속 그런데요. 오르더라고요. 네, 그 배터리 이제 진단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요, 전기차를 납품하기 전에 네. 배터리를 이제 충반전하면서 제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테크 쪽에서 만든 배터리 진단 솔루션과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 이게 뭐냐면요. 네. 그 체성분 분석기가 예.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측정하듯이 그쵸. 그렇게 이제 배터리의 불량품을 찾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불량품을 이렇게 검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사실 제조나 소재 업체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진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테크가 지금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올해 5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네. 지금 전략적 투자자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지분을 한 5, 6% 정도 가지고 있고요. GS 에너지 에서도 지분 투자를 또 단행을 한 그런 관련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LG 엔솔 쪽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민테크의 진단 기술 자체가 지금 95% 정도의 정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허 역시도 45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진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번 클레임이 대거 터지게 되면 지금 BMW 같은 경우도 미니였나요? 미니 쿠퍼 전기차가 지금 네. 대량으로 지금 클레임이 지금 걸려져서 예,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리콜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잘못 제조가 되면은 1조 원대의 클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렇게 진단 기술을 통해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 이슈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네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테크가 지금 7,700원 구간인데 이 기업이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한 1,500원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5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주가가 아래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시가로 떠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내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준다. 하면 이 공모가 부근대를 내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지금 전고점 구간대로 저항 구간이 딱 공모가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매매로 우리 청자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테크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또 움직임을 보였죠. 장중에도 어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두 가지 전략을 주었네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 공모가 정도까지 수익을 한번 실현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이제 추세적으로 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지 공모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한번 방법을 택해보시면 되겠습니다.